그래서 오늘 기본적으로 할 거는요, 이더리움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더리움이 도대체 뭐가 다르냐? 스마트 컨트랙트가 다르다. 근데 또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합의 메커니즘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그 연산을 많이 하는 채굴기를 돌려요. 그렇게 해서 작업 증명이라는 이제 합의 메커니즘을 사용을 하는데, 이더리움에는 이 작업 증명이 전기도 많이 먹고 좀안 좋은 것들이 많다. 약간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자기네들은 Proof of Stake라는 다른 합의 메커니즘을 개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POS가 이제는 적용되진 않았어요. 적용되지 않았는데 이제 이론적인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POS 메커니즘을 캐스퍼라고 불렀어요, 자기네들이. 그래서 네, 오늘의 키워드는 Proof of Work, 옛날에도 있었는데 Proof of Stake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Casper, Nothing at Stake Problem, 그다음 Weak Subjectivity, 저번에 좀 했던 내용들도 좀 나와요. 그래서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하면은,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의 가장 큰 거는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자료들을 비허가성 분산화 데이터베이스에 작성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는 간단하게 보이는데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 중앙화된 거를 분산화시키려고 함으로써 다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 이제 노드들이 있는데 그 노드 간에 어떠한 진실의 합의를 볼 것이냐, 아니면은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공격을 다 막아낼 것이냐, 약간 이런 전혀 다른 문제들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컴퓨터 공학이라든지 경제학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이 분야에서 논문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이제는 많이 이제 발전 발달 발 엄청 커지고 있는 분야인데, 그 분야의 핵심이 이것 때문이에요. 중앙 데이터베이스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분산화 데이터베이스에서 다 옮겨 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분산화된 데이터베이스,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는 그냥 한 사람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면 돼요. 중앙은행이라든지 은행이 뭐 누가 누구한테 보내면 혼자 자기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면 되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되면 도대체 누구한테 권한을 분배해 줄 거냐라는 문제가 좀 가장 크게 대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번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권한을 이제는 어떻게 나눌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Proof of Stake라든지 Proof of Work 이런 이제는 알고리즘들이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Proof of Stake란 무엇인가요? Proof of Stake는 영어로 Proof of Stake, POS는 Proof of Stake의 줄임말입니다. Proof는 이제 증명이라는 거고요. Stake는 자기가 자산을 얼마만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100비트코인의 스테이크를 갖고 있다, 혹은 1000비트코인의 스테이크를 갖고 있다, 제가 가진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 증명의 줄임말입니다. POS의 가장 핵심은요, 아까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권한을 누가 갖느냐가 가장 큰 문제라고 했잖아요.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이요. 돈 많은 사람들에게 업데이트 권한을 부여를 한다라고 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신기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이제는 권한을 부여한다. 그런 합의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작업 증명이랑 비교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업 증명이랑 아래는 이제 자산 증명. Proof of Stake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Proof of Work가 아니라 아래 Proof of Stake예요. 네, 그래서 작업 증명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둘다 블록체인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134, 135, 136 계속해서 이제 블록을 붙여나가는 이제 과정입니다. 근데 붙여나가는데 작업 증명 같은 경우는 누가 이 블록을 붙일 권한을 갖느냐라는 문제예요. 그 문제에서 작업 증명이랑 자산 증명이 갈리는 거고요. 작업 증명 같은 경우는 채굴자, 이제 채굴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채굴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블록을 블록체인에 붙이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해시 연산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시행을 하는 전문 하드웨어. 이제 비싸죠. 엄청 비싸고 전기도 많이 먹고 요즘에는. 우리 사용해서 작업 증명을 생성을 해요. 작업 증명이라는 것은 예전에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일을 노가다를 하는 거예요. 노가다를 하고 이만큼 내가 노가다를 했어라는 작업 증명,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숫자를 붙여가지고 네트워크에 퍼뜨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나무를 엄청 많이 캤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작업 증명은 그 나무들이 되겠죠? 그 나무들. 나무들을 갖고 오면 어, 너 이만큼 캤구나라는 걸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작업 증명을 보여주면 아, 너 이만큼 해시 연산을 열심히 했구나. 돈 써서 전기 써서 열심히 했구나. 그러면 우리가 네트워크가 합의를 해서 너한테 블록 생성 권한을 줄게 라고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채굴자들은 어디에 비례하냐? 연산 능력. 연산 능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블럭을 더 많이 붙일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요. 그리고 더 많은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블럭을 붙여 나가는데 그 블록의 연산 능력에 비례해서 채굴자들이 권한을 획득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반면에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는 똑같잖아요. 여기 스테이크예요. 죄송합니다. 워크 대신에 스테이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을 하냐가 아니라 얼마나 돈이 많냐예요. 이렇게 보면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돈이 많은 사람들이 짱이에요. 그 자산 증명이라는 것도 위에서처럼 이렇게 134, 135, 136 이렇게 블럭을 붙여 나가거든요. 근데 POS 시스템 같은 경우는 대부분 검증자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마이닝이라는 얘기는 잘안 쓰고요. 밸리데이터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죠. 쉬운 형이. 근데 검증자라는 말을 쓰고요. 검증자들은 일종의 작업 증명에서의 채굴자들과 똑같은 역할이에요. 검증자들은 자신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양에 비례. 자산 여기 스테이크. 돈이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할수 있는 거고 돈의 양에 비례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권한을 획득을 합니다. 그리고 블록에는 이제는 이만큼 돈 있는 사람이 이 블록을 밀었어. 이 블록을 승인했어라는 리스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마이 패밀리님께서 저 블록 하나가 코인 하나라고 볼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아, 이 블록이랑 코인은 다른 개념이에요. 블록에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거래 내역이 들어가고요. 이제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아니라 이제 뭐 거래 스마트 컨트랙트라든지 거래 내역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코인 같은 경우는 딱 하나로 딱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소유권의 체인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옛날 그쪽에 있는데 소유권의 체인 형식이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동전 하나 이런 게 아니라 처음에 비트코인이 그 코인이 생성된 시점부터 A한테 갔다가 B한테 갔다가 C한테 갔다가 현재까지 그런 소유권의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유권의 변화의 체인이 1코인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그냥 여기에 딱 내가 1코인 이렇게 써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체인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상에는. 뭐 굳이 말을 하자면 블록 체인은 장부고 블록은 페이지고 그쵸? 맞지? 그리고 이제 코인은 그냥 거의 저희가 거기에 적는 거래 내역이죠. 네, 거래 내역. 거래내역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누가 기본적으로 막 복잡한 얘기 다 떠나서 작업 증명은 일을 많이 한 사람들한테 장부 작성 권한을 주는 거고 자산 증명이라는 거는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장부 작성 권한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POS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해 보이겠지만 항상 앞에 이제 블록을 좀 해봤습니다. 블록 데이터가 막 들어가죠. 거래 데이터가 대부분 들어가요.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검증자 1의 자산 증명 2의 쭉쭉쭉쭉 N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블록이 있잖아요. 이 블록을 지지하는 사람들, 이 블록을 아 이게 정당한 블록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의 리스트입니다. 리스트예요. 그래서 검증자 1부터 쭉쭉쭉쭉 N이 나는 자산 증명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100만 원 갖고 있어라는 증명입니다. 그럼 딱 약간 도장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나는 200만 원 갖고 있어. 도장을 똑 찍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엔 한 300만 원 어치의 자산을 가진 총 사람들이 이 블록을 지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합이 가장 큰그 블록체인을 이제는 네트워크상에서 정당한 블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의 아래 부분에 보시면은 가장 단순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검증자들은 현재 자신이 일정량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자산 증명, 증명 같은 도장을 찍어요. 블록체인에 쭉쭉쭉쭉 이렇게 리스트로 찍어요. 그래서 네트워크는 자산이 가장 많은 자산한테 이제 이 인정을 받은 블록체인을 정당한 블록체인이라고 인정을 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모든 것은 다 합의예요. 자, 그럼 잠깐 이거 한번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Proof of Work 같은 경우는 가장 작업 증명이 많이 들어간 체인이 그쵸. 정당한 체인이라고 우리가 일을 가장 합의를 많이 하는데. 일을 많이 하는 게 합의로 보는 거라면 여기는 이 대신 자산 그러니까 내건 돈이 가장 많은 그쵸. 그 체인이
정당하고 그걸 블록체인으로 정당한 블록체인으로 보기로 우리가 합의를 본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비탈릭 뷰테리는 컨센서스 바이 벳이라고 해요. 베팅하듯이. 난 이 블록에 베팅해. 그래서 가장 많은 베팅 금액을 받은 블록을 인정을 한다 이겁니다. 네, 그게 POS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에요. 이거는 캐스퍼뿐만 아니라 모든 POS가 대부분 다 동일합니다.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텐더미트, 코스모스에 쓰는 텐더민트 있잖아요. 텐더민트도 이것은 다 동일을 한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이렇게 깔고 가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POS 왜 돈 많은 사람들한테 많이 권한을 줘요? 약간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도대체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은데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에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이 많은 걸로라도 볼 수 있지만요, 이 시스템에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시스템의 주인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근본 원리는 뭐냐면, 내가 지분이 많을수록 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분이 많은 사람이면 일수록 나는 화폐의 전반적인 생태계에 도움이 가는 방향으로 블록을, 정당한 블록을 인정을 할 거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 원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원리고요. 혹시 좀 질문 있으시면 중간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거를 보는 게, 이런 그 POS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엄청 많이 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든지 어떤 암호화폐든지 블록체인 기반의 시스템은 51% 공격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없는 경우도 아마 뭐 리플과 참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데 51% 공격을 하기 위해서, 51% 공격 만약에 모르신다고 한다면은 예전 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1% 공격을 하기 위해서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라는 걸 분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시스템이 얼마나 안전하냐를 분석하는데 좋은 지표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51% 공격을 하는데 그 비용이 높으면 높을수록 안전한 시스템인 거죠.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POW로 한다 라고 한다면은 51%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채굴 연산량의 51% 이상을 보유해야겠죠. 이거는 얼마냐면 전 세계 채굴 연산량이 지금 한 500만 테라헤시요. 500만 테라헤시고 지금 제일 유명한 엔트 마이너 S9 채굴기가 13.5 테라헤시당 1161달러. 그다음에 여기가 51%를 하면 이거 오늘자 났다는데 2,500억 원밖에 안 들어요. 2,500. 그러니까 전 세계 글로벌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망가뜨리는데 드는 비용이 2,500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얘기하자. 너가 지금 여기 S9 기준으로 한 거 아까 막 5천만 원 투자하신다고 했잖아. 그래서 돌리면 어떻게 되냐. 근데 여기서 약간 답이 나오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S9을 사는 거는 지금 너가 말한 건 사는 거잖아. 사고 뭐 인력 드는 거 아니고 마치 셋업하는 거 안 들고 이걸 돌릴 때마다 전력이 들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안 들었을 때 그거를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일단은 최고일기를 이만큼 보유하는 게 중요하니까, 맞지? 그렇죠, 저희 그러니까. 아니 보유하면 돌리면 어차피 돈은 나오니까. 뭐 하긴 그걸로 또 충당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또 POW를 비판하시는 분들은 이런 비판 많이 하세요. 예를 들면 소련이 아니죠? 네. 어디 어느 언제 사람이야? 제가 사실에 사토시 제가 사토시입니다. 네. 죄송하고요. 무슨 말 하려고 했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그 스테이트 레벨 액터라고 하는데 국가들 있죠. 국가들. 뭐 중국이 2,500 중국은 마음 먹으면 비트코인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네. 중국은 마음 먹으면 그게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에 해가 되든 안 되든 그거는 또 다른 문제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너 죽고 나 죽자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2,500억 원 이상이 있고 이거보다 좀 더 많은 양이 있으면 그런 게 되고요. 근데 이걸 POS를 만약에 비트코인을 쓴다고 한다면은 전 세계 자산의 51% 이상을 보유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연산 증명은 작업 증명은 연산량의 51%지만 자산 증명은 자산의 51%잖아요. 그러면 현재 지금 보면 한 약 25조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약간 차이가 뭐 100배 정도 나죠. 그렇지. 그러니까 꽤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POS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좀 한 가지 또 이제는 이유입니다. 51% 공격하는데 POS가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왜냐면 공격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정당한 비판이라고 생각이 돼요. 피어 더블리는 안 그래도 이런 저는 국가가 비트코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무너뜨려 해도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은 있는데 그거는 네. 근데 제 생각일 뿐이니까. 네. 비트코인이 옛날에는 51% 가까이 갔을 때도 옛날에 뭐 아발론 그 사람도 51% 가까이 갔는데 그 사람은 채굴기를 나눠준 케이스고 아니면 그런 말도 하잖아. 엔트마이너 S9을 가지기 위해서 막 준비를 하는데 우리 모두가 그 움직임을 보고 있을 거잖아. 그런 주문이 들어가고 그쵸. 그러면 그 반대 세력 51%가 못되게 막는 세력도 그쪽에도 돈을 막 넣을 것이고 그럼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경쟁이 붙겠지. 네, 그렇죠. 이제는 이러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정말 재밌는 문제들이 많아요.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합의해서 소수를 불리한 게 의사결정을 내놓을 수 분명히 있죠. 그럴 수가 있고요. 영향력이 센 사람이 영향력이 이게 더 평화로운 시스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면 볼수록 이 암호화폐 시장이 오히려 더 소수한테 더 힘이 더 많이 가는 시스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좀 무서운 면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기본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근데 횡포를 부리게 되면요. 이 시스템의 특성상 사람들이 싫어해요. 사람들이 싫어하고 이게 소문이 엄청 안 좋게 납니다. 그래서 그걸 떠나요. 그렇게 되면 자기 가치가 감소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이제 메커니즘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잘 디자인하느냐가 POS에선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POS에선 엄청 중요한 문제고요. 답변 좀 하자. 지금. 그러면 POS 마이패밀리 님께서 POS 스테이크는 코인 네, 코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POS 비트코인을 만약에 POS로 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뭐 비트코인이 되겠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 이더가 되겠죠. 네. 근데 스테이크라는 게 스테이크를 걸 수 있는 최소 양의 코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양 이하라면 스테이크를 걸지를 못해요. 베팅을 하지 못하는 거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긴 한데 이론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무 금액이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이론적인 양 오케이. 이론적으로 네, 그래서 POS가 개수가 안 되는 사람들은 똑같이 이제는 풀을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POS 같은 경우도 풀이 어떻게 형성이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POS의 한 가지. 왜냐면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이제 사람들이 자신의 팔을 형성하고 정치적으로 영향을 분명히 할 거예요. POS 가면은. 그래서 그 문제가 또 있어요. 근데 그 문제는 아직은 이더리움은 POS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더리움의 가장 어떻게 보면 리스크 중 하나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분 많은 소수의 횡포가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나리신님께서 비트코인은 POW를 왜 선택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POS가 없었어요. 아이디어 자체가. 네, POW밖에 없었기 때문에 POW 자체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와 그러니까 POW 자체가 이런 건 아닌데요. 그거랑 다른 블록체인이랑 결합을 시키니까 와 POW는 옛날에도 있었어요. 해시 캐시라는 이제 아담 백 사람 만든 건데 계속 있었는데 이게 블록체인이랑 결합하니까 와 약간 이래서 그때 당시에는 POS 생각도 없었어요. 와 POW 사토시 진짜 대단한 거지. 사토시 사토시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한 2-3년 지나니까 사토시가 다 맞는 건 아니다 약간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 퍼져기 시작을 했었죠. 네. 남자 허문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POS에서 컨센서스에 참여하려면 전용 지갑에 들고만 있으면 되나요? 노드를 돌려야 하나요? 그거는 각각의 POS 시스템마다 달라요. 각자가 다 다른 POS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더리움 안에서도 비탈릭 뷰테린이랑 블라드 잠피어라는 두 명의 이제는 어떻게 보면 프로토콜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각각 좀 생각들이 좀 달라요. 그리고 텐더민트가 또 생각이 다르고 그 다음에 뭐 디피니티라든지 그런 플랫폼들도 생각이 다 달라요. 그 비쉘스라든지 이런 POS를 쓰는데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을 갖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 장부작성 권한을 줄 거냐라는 거는 조금씩은 다른데요. 기본적인 POS 시스템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가진 자산에 비례해서 그 권한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POS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POS는 2011, 2년 엄청 빨리 얘기는 빨리 나왔었어요. 얘기는 빨리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문제들이 좀 많이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 안 풀려가지고 아직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입니다. 근데 POS가 나온 계기가 이제 어쨌든 POW의 저 약점들을 보완하고자 해서 아이디어가 나온 거죠. POW 써보니까 이게 정의도 너무 많이 먹고 채굴자에게 너무 많은 힘이 가고 그다음에 자꾸 이제 중앙화가 된다. 지금 제대로 된 비트메인이라는 채굴 업체가 거의 다 먹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 힘이 너무 세다. 약간 그런 것들 비판들이 있어서 새로운 걸 찾아보자라는 시도도 많이 있었고요. 네. 이더리움은 POS 넘어가기 전에 채굴업자들의 동의가 필요 없이 진행되나요? 이더리움은 아마
책 피울 수 너무 비탈릭 힘이 너무 세요. 비탈릭이 하자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채굴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POS 사람들은 예, 버추얼라이즈 그러니까 가상화 시켜버리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채굴이라는 것 자체를 이제는 범칙금이라든지 이런 걸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채굴자분들은 이더리움 채굴자들은 이더리움 채굴이 계속 된다고 가정하시면 안 됩니다. 걔네는 기본적으로 채굴을 싫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동의가 채굴자가 반대한다고 해도 비탈릭이 POS 알고리즘 잘 짜서 테스트넷 옆에서 돌려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냉정하게 POW를 버리겠죠. 예.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전혀 이제 POW 채굴자들을 생각해주는 시스템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어쩔 수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더리움을 채굴하시는 분들은 GPU를 쓰시잖아요. 그래서 GPU로 다른 코인도 채굴을 할 수가 있어요. 되팔거나. 근데 나는 이더리움만을 위한 채굴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시면 좀 위험할 수 있죠. 예. 네, 그렇죠. 저희 처음에 치어 디용 씨 오랜만에 뵙네요. 반갑네요. 아, 진짜 저 언제 들어오시는가 싶었어요. 예, 네, 초기부터 이제 POS로 간다고 또 해놨기 때문에 POS로 가더라도 아마 사람들이 다 오케이 이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더리움 채굴을 하기 시작했으면 이더리움을 POW 채굴을 하는 거는 POS로 갈 걸 알고 채굴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하오하오. 하오하오. 네. 그러면서 이제 중국 사람들도 좀 알고. 네, 그 POS는 문제는 없을까요? 네, POS는 문제가 있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자산 증명 생성에 마지널 코스트 한 개 비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100달러, 100 비트코인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100 이더가 있어요. 그러면 100 이더 자산 증명을 하나 생성하는 데는 100 이더가 들죠. 근데 두 개 생성하는데도 100 이더가 들어요. 세 개도 100 이더가.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게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 증명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돈이 전혀 추가 비용이 들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proof of work랑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게 여기서 달라지는데 proof of work는 얘가 만약에 채굴자로 한다면은 얘로는 하나밖에 못해요. 작업 증명을 하나밖에 못해요. 왜냐면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하나밖에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복사할 수는 없잖아요. 물리 채굴기를. 근데 POS 같은 경우는 이거를 버추얼라이즈 가상화 시켰기 때문에 자신의 자산 갖고 두 개의 자산 증명을 생성해낼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네, 그래서 이걸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걸 nothing at stake라고 불러요. nothing at stake. 하나 더 해도 난 잃을 게 없다. 계속해서 잃을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증명이라는 게 proof라는 게 엄청나게 합의에서 중요한 건데 proof를 계속 찍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도대체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한글로 번역하면 좀 웃기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군대 브리핑하는 것 같아. 예. 네. 장거리 공격과 단거리 공격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공격이랑 단거리 공격 이렇게 좀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보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당한 블록체인이 위의 블록체인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가 초기 제네 블록 1이에요. 제네시스 블록이고 근데 아예 전체 블록체인을 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공격자가 제네시스 블록 어차피 자산 증명이 공짜잖아요. 추가 자산 증명 그래서 여기다도 붙이고 사람들한테 뭐 그 매수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로 계속 이제 붙여요. 그래가지고 자산의 증명의 낮은 한계 비용을 이용해서 완전히 새로운 블록체인을 생성을 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뭐냐면 다 맞네? 그러니까 처음 들어온 사람은 두 가지가 만약에 보게 되면 뭐가 맞는지 잘 페이크라고 써있잖아요. 페이크인데 페이크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 온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요. 숏레인지 어택 같은 경우는 만약에 공격자가 있어요. 공격자가 그냥 단거리 공격을 하려고 할 때는 정당한 블록체인이 블록 135라고 한다면은 새로운 블록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를 더블 스펜드 어택을 만약에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중지불 공격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때 검증자들의 입장 이거는 저번 시간에도 살짝 말씀드린 건데요. 검증자들 아까 밸리데이터 자기가 이제 스테이크를 가지고 이런 장부 작성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두 개에다가 어차피 비용이 똑같으니까 둘 다 사인을 해버려요. 어차피 얘가 인정되든 얘가 아래가 인정되든 자기는 둘 다 어떤 경우에도 돈을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둘 다 사인을 해버립니다. 근데 사인 안 한 사람이 바보인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게임 이론에 의해서
그게 어느 경우에나 유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상관없이 이게 중요합니다. 상관없이 다 서명을 그냥 남발해버리는 것이 유리한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자가 적은 비용으로도, 왜냐면 그 정당성을 더 증명할 유인이 적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도 블록체인 공격을 가능한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장단거리 공격이 또 가능을 하고 또 다른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네. 아, 좀 너무 기네요. 항상 제가 항상 욕심이 많아가지고 많이 하려다가 50, 예, 아마 그거는 이제는 POS 시스템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빨리 끝내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여기는 캐스퍼에 관한 건데요. 나싱 에스테이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라는 건데, 나싱 에스테이크의 문제 핵심은 뭐냐면은, 검증자가, 가장 중요한 블록체인의 검증자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나는 잃을 게 없다요. 잃을 게, 어차피 나는 다 선택하는, 무차별적으로 선택하는 게, 사인하는 게 좋으니까. 잃을 게 없다. 그래서 나싱 에스테이크 이름처럼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이제는 이런 블라드라든지 비탈릭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의 POS 알고리즘 캐스퍼에서 보증금이랑 벌금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보증금 시큐리티 디파짓이랑 벌금. 예를 들면 여러분 호텔에 놀러 가잖아요. 호텔에 놀러 가면 제가 파티를 만약 호텔에서 해요. 그럼 어떤 물건을 부실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가 미리 보증금을 받아 놓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아까도 얘기하면서 신형을 얘기했었던 건데 겉에는 엄청나게 막 복잡해 보이는 건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다 우리가 평상시에 또 항상 사용하고 있던 보증금 다 내시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예, 보증금 내고 만약에 내가 잘못하면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제는 벌금을 물린다 약간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검증자들한테 검증자로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넣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게 이제 캐스퍼 라든지 다른 시스템에서도 많이 있어요. 근데 캐스퍼의 좀 특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검증을 하고 싶다. 돈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자산 증명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산 증명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예치를 해야 돼요. 예치라는 정확한 번역인지는 모르겠는데 본딩이라고 해놓거든요. 일정 기간 동안 제 돈을 묶어놔야 되는 겁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에다가 묶어놔서 본디드 밸리데이터가 되어야지만 나는 보증금을 예치한 검증자가 되어야지만 자기가 자산 증명을 만들고 합의 과정에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치금을 맡기죠. 근데 내 검증자가 정당하지 않은 이제는 잘못을 한다는 거예요. 블록을 생성을 한다면 혹은 공격을 시행을 한다면은 프로토콜에 의해 가지고 이 예치금을 몰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벌금으로 부과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잃을 것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 이것을 잃을 것이 있는 상황으로 바뀌는 것이 이제는 캐스퍼의 슬래셔라고 하는 아이디어인데요. 비탈릭이라든지 이런 분이 낸 건데 그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엄청 간단해요. 그냥 나쁜 짓 하지 못하게 예치금을 갖다 놓고 나쁜 짓 하면 우리가 돈 깎자. 잃을 걸 엄청 많이 만들자라는 시스템입니다. 이 질문 좀 몇 개 들어왔어. 네네. 여기 글랜님부터 읽으면 될 것 같아. 네, 그쵸. 폴트 노드. 그러니까, 노드가 막 이상한 짓을 하면은,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하는 노드들은 예치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일을 안 하거나 못 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하게 되면 그 예치금을 깎아버리겠다라는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스코인에서도 아마 어차피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는 다 똑같은 아이디어긴 해요. 근데 이걸 누가 이렇게 발전시키냐 이런 문제고. 아, 예, 감사합니다. 선우님. 네. 아, 모리스님 감사합니다. 라면, 아, 저 배고파. 저 지금 밥 먹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토시 먹어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거 끝나고 밥을 먹어야겠어요, 여러분. 그쵸. 이제 마이 패밀리님이 좋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 모든 블록들은 하나의 체인으로만 존재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게 하나의 체인으로만 존재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라고 노력하는 겁니다. 진짜. 막 사람들이 막 떠들어도 단 하나의 싱글 데이터베이스 유일한 고유한 데이터베이스 누구도 바꾸지 못한 고유한 데이터베이스 합의를 하기 위해서 몇십조 드리고 저희가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예요 그냥 하나에 합의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딱 하나 벌금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아 벌금이요? 그러니까 벌금은 이것도 또 시스템에 따라서 달라요. 네, 벌금을 이제는 뭐 공동의 어카운트로 넣어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burn 그냥 없애버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개발되는 역시 치읓이응신님 한 발 앞서 나가시네요. 예. 역시 예. 예, 버닝. 그러니까 네. 이게 따라서 다른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게 버닝을 할 수 있는 게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찍어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거를 버닝 해버려도 잃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닝을 하면 없어지는 사람은 불리한데 나머지 사람들을 위해서는 없어졌으니까 가격이 오르겠죠 소폭. 네. 그래서 네, 좋은 질문들 많으신 것 같아요. 김동일님이 몇 개를 예치금으로 하나요? 이것도 각각 다 달라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아직 안 정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예, 예. 왜냐면 계속 이제 테스트를 많이 해보는 것 같거든요. 그 파라미터 가지고. 근데 이거는 프로프 오브 스테이크를 이제 디자인하는 사람 마음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어, 이렇게 하겠어. 약간. 네. 그런 거 마음이라서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프로프 오브 스테이크 뼈대는 갖추되 이제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는 어떤 조건들을 조금씩 바꿔보는 거죠. 그런 작업들이 꽤 있습니다. 네. 네. 인더마이썬님이 금방 들어왔다고 끝나는 거 보네 말하시는데 저희가요 원래 이게 강좌가 끝나고 난 뒤에 질의응답 시간에 좀 불이 붙어가지고 후반부에 불이 붙거든요. 그래서 네. 기다리시면 네 좋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의 블록이 몇 개 정도 되나요? 예, 네, 그거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정확히 네, 아마 그 치디응시님 역시 에이스십니다. 치디응시님이 말해주신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 됐죠? 아 검증자는 왜 이거는 그 제가 좀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은데 검증 예치를 하잖아요. 보증금을 예치를 하게 되면 지금 특정량의 이더라든지 그 토큰을 그 검증에 대한 보상으로 받습니다. 이자가 나오죠. 네, 이자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채굴을 하면 채굴 수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의 돈을 묶어 놨으니까 약간 은행 예자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 이자 같이 받듯이 이렇게 받는 경제학적 유인입니다. 이것도 몇 퍼센트로 할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너무 낮게 해 버리면 사람들이 예치를 안 할 본딩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공격 비용이 싸지겠죠.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또 그 검증자들한테 지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의 밸런스를 찾는 과정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정확한 기준이라는 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뭐 다른 데도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숫자를 좀 아마 모델링 해보고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좀 이래야 될 거예요. 테스트해보고. 네. 검증 과정은 컴퓨팅 파워는 거의 안 됩니다. 사인이기 때문에요.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POS를 좋아하는 거죠, 사람들이. 왜냐면 그 비탈릭은 이러는 말을 해요. 나는 나무를 죽이기가 싫다. 네, 그런 말 해요. 착한 척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비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Proof of Stake 같은 경우는 연산은 거의 들진 않아요. 근데 이제 알고리즘 쪽으로 스마트하게 이제는 그 채굴 절차를 어떻게 보면은 가상화 시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매력적인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예치 기간이 지난 후에요. 그러니까 예치 기간이 있을 때는 제가 하면은 잃을 게 있잖아요. 근데 예치 기간이 지나버려요. 그럼 다시 똑같은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똑같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이제는 공격들이 이제는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참가자는 항상 그러니까 검증자가 검증 서명을 했을 때 이 사람이 현재 예치금을 갖고 있는가 현재 이 사람이 잃을 게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서로 공유를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트워크 참가자들은 최신화된 네, 이게 만약에 안 되면 롱레인지 어택 같은 게 가능하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다시 nothing at stake 그 상태로 돌아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네트워크 참가자들은 최신화된 현재 예치금을 맡겨둔 현재 그러니까 잃을 것이 있는 사람들의 검증자 리스트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네, 이게 이제는 비탈릭님이 말하시는 weak subjectivity라는 개념인데요. 아, 그건 좀 어려워가지고 여기 네. 노드가 너무 많아도 문제지요라고 물어보신데 아, 노드가 많은 건 문제는 안 됩니다. 노드가 많은 거는 좋은 거예요. 검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거니까요. 네. 네, 그쵸. 이제 치유딩신 말씀처럼 이제는 랜덤한 요소를 또 뭐 추가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이제 사인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채굴자들은 실업자는 되지 않죠. 네, 그냥 GPU 파시어도 되고 네. 다른 코인 쓰셔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컴퓨터를 켜놔야 한다던데. 그러니까 예치할 때는 컴퓨터는 그러니까 예치를 하시면 돼요. 예치를 하시면 어차피 자기 거를 그 윤효효연님 예치를 하면은 그냥 묶어두는 거기 때문에 컴퓨터를 꺼 놓으셔도 됩니다. 근데 컴퓨터를 꺼 놓으시면은 블락을 검증 절차를 참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보상이 받는 보상이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채굴자도 사놓고서 채굴 안 해도 돼요. 많이 사놓고 채굴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최대한의 이익을 뽑으려면 24시간 매주 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POS도 매주 돌려야 되는 거죠. 시은이응시은님, 아 깜짝이야 이렇게 크게 웃어요. 시은이응시은님 인간적으로 채굴했던 GPU는 팔지 말죠. 인간적으로란 말을 쓰신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셨어요. 혹시 채굴했던 GPU였나요? 네, 맞습니다. 채굴 같은 경우는 최상성 마음대로 옮겨가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웃는 이유가 GPU로 채굴하고 난 뒤에 팔면 그 GPU 자체가 너무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수명이 다 됐어요. 다 됐는데 그거 그쵸, 파는 거죠. 그쵸. GPU는 요즘 장난 아닐 것 같아요. AI에서도 엄청 많이 쓰거든, GPU가. 그래서 트라팔가르로우님, 전기세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 연산이 별로 없잖아요. 왜냐면 이 컴퓨터 켜는 맥북 24시간 켜놓는다고 얼마 안 나가잖아요. 근데 이 연산은 정말 최선의 연산이기 때문에요. 근데 뭐 계속 블록의 동기화라든지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노드를 또 돌려야 돼서 근데 결국에는 훨씬 적죠. 아예 그냥 그러니까 거의 POW랑 비교를 해보셔도 없는 돼요. 수준이죠. 없는 수준이죠. 네. POW는 지금은 웬만한 국가들, 작은 국가들이 1년에 사용하는 전기비를 저희가 뭐 거의 하루에 막 사용, 하루, 거의 하루 중, 하루에 막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 채굴기가 돌아가면서. 근데 POS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컴퓨터에서 이제 당연히 내가 물론 컴퓨터를 24시간 켜놓을 수 있는가, 좀 여기에 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를 할수 있는가라는 기본적인 그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누구든지 채굴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검증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진짜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더 채굴기는 혹사해요. 이더 GPU 불쌍하네요, 진짜. 네, 그래서 이제 weak subjectivity라는 개념은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록체인만으로는 독자적으로 이게 정당한지 안 정당한지 검증이 안 된다는 거예요, POS에서는. 그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현재 어떤 사람들이 돈을 넣어놓고 있는지 그런 주변 상황까지 살펴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weak subjectivity가. 근데 이제 이와 반대로 POW 같은 경우는 누구나 독자적으로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블록체인이라든지 블록을 받게 되면 자기가 해시 현상을 직접 해보고 하나씩 하나씩 독자적으로 이게 정당한 걸 검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Proof of Work가 좀더 단순한, 에너지는 많이 먹지만 단순한데 좀더 깔끔한 시스템이고요. Proof of Work는 좀더 주변 사람들이랑 이제 소통을 계속해야죠. 누가 예측을 갖고 있고 이런 업데이트도 주기적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더 이제 사회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런 측면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조합을 해서 이제는 훌륭한 합의 메커니즘을 만들어내느냐가 엄청난 관건이죠. 예, 그걸 잘 만들어내는 사람은 엄청나게 가치가 높아질 거고, 뭐 스텔라도 뭐 자기만의 합의 메커니즘이 있고, 근데 프루프 스테이크는 아니니까 뭐 이더리움, 텐더민트, 뭐 디피니티, 그 다음에 뭐 다른 이제 프루프 스테이크 알고리즘을 개발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이러한 것들을 많이 좀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누가 승자가 될지는 뭐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비탈릭님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비탈릭을 믿는데 싶습니다. 이더리움은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 네. 사토시 비탈릭도 하나 만들고 있는데. 비탈릭을 표현하지. 네, 아휴. 다 했어? 이걸로 저는 이제는 그거는 마치고요.